대형 세트. 네. 이 정말 새 옷을 입었습니다. 네. 이분은 공부의 신입니다. 8년차 사위 강성태 씨 나오셨습니다. 아니 근데 결혼했어요? 아니 근데 얼굴이 아들 같이 생겼어요. 완전 고등학생 같아요. 고등학생. 몇 살이에요? 83년생이시죠? 오, 어떻게 하셨어요? 아, 이렇게 남의 남자를 꿰뚫어요. 뭐를 고쳐야 돼요, 이제. 아직 인간처럼 아직 그냥 무심코 나오는구나. 무심코 나온다. 사실 강성태 씨가 지금 이 시기에 참 나오기가 힘들어요. 맞아요. 저희가 어렵게 모셨는데 네. 지금 수능 36일 전이잖아요. 수험생 부모님들은 뭐 조언 같은 거 안 해주실까 궁금해하실 텐데 우리 수험생들이 성적 올릴 수 있게 뭐 좀 조언 같은 거. 공자님이 그런 말씀 하셨거든요. 천재도 노력한 사람을 이길 수 없고 노력한 사람도 즐기는 사람을 이길 수 없다고요. 아. 근데 아무리 즐기는 사람도 방금 본 놈을 이길 수가 없어요. 지금 기억이 지금 생생한데 와, 야, 바로 적은데 그 맞는 말이다. 지금 이 한 달 전에 한 시간이요. 1년 전에 한 10일보다 더 귀중해요. 아~ 지금 한 시간이요. 그렇지. 그러니까 공부는 늘 공부할 양을 줄여나가는 과정이거든요. 근데 제가 수능시험장을 가면요. 진짜 별꼬라지를 다 보게 돼요. 아니, 발광도 이런 발광이 없어요. 어떤 거? 예를 들면. 교문을 이제 들어가는데 공신들 표현을 이제 수능 당일 노트라 그래요. 당일날 딱 그때 봐야 될 거를 진짜 종이 한 장 들고 노트 하나 이렇게 들고 가거든요. 근데 어떤 학생은. 이만큼 가져오죠. 가방에 3년치 책을 다 메고 와요. 허리를 못 펴요. 지게를 찍어 오는 것 같아요. 쉬는 시간도 꼭 단말 치는 것들이 있어요. 그 쉬는 시간에 네. 지나간 거. 단말 치는 것들. 나 단말 쳤어. 이미지 트레이닝도 도움이 되거든요. 실제 그 학교 예를 들어 교실이나 그 사진을 띄워놓고 내가 거기서 되게 편안하게 잘 본다 이런 상상을 하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돼요. 그거 좋다. 근데 사실 강 선생님께서 우리 수험생들한테 돌직구 화법을 구사하셔서 팩트 폭력배라는 그런 별명이 있으시다고 하는데 안 하는데 어떻게 성적이 오릅니까? 안 하는데 공부를 안 하는데 혹시 아내한테도 이렇게 직설 화법을 쓰시나요? 전혀 못하죠. 감히 할 수가 없어요. 감히. 예, 네. 아내 캐릭터는 어때요? 되게 잘하셔야 돼요. 네, 솔직히. 아, 캐릭터요? 예, 네. 아내. 한 번 더 생각하고. 착해요. 네. 좋은 대답이었어요. 네, 결론이 네. 났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잘하셨어요. 네. 아내가 굉장히 그래도 이게 슈퍼갑이라고 하던데. 아, 누가요? 본인이 인터뷰 했잖아요. 여기 와서 왜 멘탈이. 예. 누가 저를 모함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럴 리가 없어요. 많이 착하고요. 멘탈 무너졌는데? 지금 멘탈 무너졌는데? 아니, 이봐요, 강성태 씨. 녹화하기 전에 일주일 전부터 여기로 왔다 갔다 하면서 분위기 해주셨어요. 지금 뭘 와서 그걸 뭐 흔들리면서 뭐 애들한테 이미 브레이킹을 하셔야죠. 뭐예요? 쇼. 대박이다. 야, 본선도 못 찾으셨네. 아, 뭐야? 아, 진짜. 아, 잠깐만, 이거. 티격태격 하시는 것도 예. 이제 그 어떤 체급 면에서도 딱 균형을 이루고 네. 예, 누구 하나 이렇게 지지를 않더라고요. 공부의 신 강성태 씨. 이제 네. 아내 얘기를 했을 때 이제 네네. 바짝. 아니요. 되게 쫄아 계시는지 제가 뒷조사를 네. 해보니까 아내분이 서울대를 졸업하시고. 어, 와. 네. 부부싸움 하면은 누가 이겨요? 그 대답해야 되나요? 부부싸움을. 부부싸움을 하면. 제 고등학교 후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내세울 건 그거 하나야 고등학교 후배. 네. 왜냐면 고등학교는 1년 차이만 나도 막 90도 아이고. 인사하고 그럼. 이런잖아요. 네. 그 제가 이제 연애할 때 후배일 때 굉장히 착하고 되게 공손하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결혼하고 나니까 그런 모습 하나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 말싸움을 하면 지는 거예요? 아 옛날에는 그냥 네. 좀 안 좋다 그러면 그냥 바로 사과했어요. 제 이유도 모르고 그냥 막 사과했거든요. 그냥 뭐 약간 안 좋다 미안해. 그냥 바로 이렇게 했는데. 왜 공자님 말씀 좀 하고 그러시지. 아 그런 말씀. 네. 요즘은 제가 좀 개겨요. 옛날에는 배우신 분이라 못했는데. 네. 저도 좀 이제 컸으니까. 할 말을 해야겠다. 이렇게 못 네. 살겠다. 아 근데 말싸움 지님 질 때는. 왜 그러니까 오빠가 국어에서 다 틀렸지 수능에서 이런 소리예요. 약간 치사한 건데 똑똑한 걸로도 네. 이기기가 쉽지 않네.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도 와이프한테는 져. 이길 수가 없어. 이건 방법이 없는 거긴 네. 하네요. 강성태 씨의 장인어른 이제 카이스트 출신이라고요? 야 진짜 어렵다. 집안 자체가 그냥 이게 장난이 아니죠. 장인어르신이 그 카이스트에서 박사하셨어요. 그리고 학부 멋있다. 서울대
나오셔가지고. 아 선배시네요. 네. 그러면 장인어른하고 만나면 주로 어떤 얘기를 하시나요? 뭐 과학 장인... 얘기하고 막 이런 네. 건 아니에요? 제가 요즘 좀 생각해 보니까 장인어른께서 저를 좀 약간 도발하시는 게 있어요. 어떤? 뭘로? 뭘로? 당연하지 해병대인데. 아. 오, 약간 이거 건드리는 건데? 장모님이 또 음식을 되게 잘하세요. 그래서 더 줄까 이렇게 물어보시면은 제가. 아니요 말을 하기 전에 당연하지 해병대. 이거 무거운 거 들 수 있겠다. 당연하지 해병대인데. 아, 좀. 근데 제 그 말씀 한 마디 드려도 되나요? 딱 한 마디만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한 마디. 저희 장모님이 저희 장모님은 굉장히 미인이시거든요. 김성령 씨 닮으셨어요. 아, 매력의 김성령 씨. 근데 따님은. 전혀 닮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딱 한마디 여기까지만, 딱 한마디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아, 최영락 씨가 정말 집에서 손 하나 까딱 안 하는데 저기서도 역시 문제 사회가 많네요. 팽현숙 씨는 그 아내 입장에서 설레었을 것 같아요. 둘이 여행해 본 지가 20년이 넘어서 이렇게 임하는 그 마음가짐이 달랐을 텐데 이거 한번 물어봅시다, 남편들. 왜 이렇게 아내랑 여행 가기 싫어해요? 그 얘기 좀 해봐요, 강성태 씨. 아니, 전 좋은데요? 좋았어요. 아내랑 단둘이 간다고 생각해봐요. 설레어요? 설레라는 질문은 너무 세다. 그건 너무 세고. 아니, 그런 게 있잖아요. 제가, 아내와 단둘이. 좋냐. 나 숙소에서. 합시다. 숙소에서. 아, 설레냐까지는. 숙소에서 뭐. 어색할 것 같아요? 아니면 막 흥분돼요? 흥분, 아, 설레임. 흥분해야 되나요? 일단 부부끼리 여행을 갔다 온 선배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예. 우리가 얼마나 많이 물어봤겠어. 좋다는 사람이 한 명도 없으니까 우리가 안 가는 거 아니야. 근데 일단은 근데 여행 한 명이라도 나와야지 우리가 가보지. 강성태 씨 싸워본 적 있죠, 여행 가서? 저 일단 신혼여행이 정말 파라다이스가 아니라 엉망진창이었어요. 아, 고생하셨구나. 아. 제가 신혼여행을 제가 이제 짜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결혼식은 제 처가 거의 다 이제 신부가 보통 하잖아요. 그거부터가 잘못됐다. 그 신혼여행을 제가 이제 백두산 천지를 가자고. 여행을요? 네. 신혼여행은? 신혼여행 백두산 천지 굉장히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민족의 이제 영산이고 굉장히 그 에너지를 받고 올 수 있는. 거기로 갔어요? 아 그랬다가 이제 귀싸대기 맞을 뻔했죠. 귀싸대기. 그건 진짜 맞는데 안 맞는 것만 해도 다행이다. 아니다. 어디로 갔죠? 결국에는. 결국 정한 데가 이제 독일이에요. 독일. 독일인데 괜찮다. 이제 고성이 있어요. 옛날 성. 그리고 개조한 막 호텔. 막 공주님처럼 이제 해주고 싶어가지고 벌써 몇 달 전에 예약을 했거든요. 근데 저희가 그런 막 외진들 다니니까 내비를 한국에서 빌려갔어요. 그럼 싸니까. 근데 지도도 없고 렌트를 해야 되는데 수동이에요 유럽에. 와. 그것도 초긴장 상태. 그러니까 도로 사정도 완전 다르고 사고 나면 막 끝장이고 말도 안 통하고 이러니까. 그렇죠. 긴장. 말을 걸면 안 돼요. 그러니까 신혼여행인데 왜냐하면 사고 나니까 말을 걸면. 아우터반을. 그러니까 제가 신혼여행 동안 제 초보다 내비 여자 이야기를 더 많이 들은 거예요. 외간 여자. 그러니까 한번 제 처가 그 고성 호텔 밑에서 화가 나서 가버렸어요. 어디로? 어디로요? 몰라요. 갈 데가 없는데 갔어요. 그 문을 열고 나갔는데 내비를 집어다가 던지고 가는 거예요. 그게 원흉이구나. 근데 제가 이제 질투. 그렇게 화나고 가면은 제 처를 이제 잡아야지. 잡아야 되는데 제가 내비를 주셨거든요. 내비를 아니 왜냐면 지도도 하나 없고 그 외진데 그러니까 닌 내비랑 지금 신혼여행 왔냐고. 그렇지. 한 알만 하지. 그럼 만약에 오늘 다시 결혼을 한다. 이제 지금 아내와 신혼여행지를 어디로 가겠어요? 독일은 빼고 다 갈 수 있어요. 자 우리 최양락 팽현숙 씨 부부 결혼 이후부터 쭉 이제 각방을 쓰셨다고 하는데 우리 요 가족 중에서는 성대현 씨가 지금 각방을 쓰고 계시죠? 하필도 성대현 씨가 제가 지금 각방을 쓰고 있거든요. 편하죠. 언제부터 아기가 있으니까. 그게 사실은 제 처는 반드시 침대에서 자야 되고 저는 항상 바닥에 잤었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자 각방 쓰는 남자들한테 뭐 느끼는 거 없어요? 우리 동안이야. 예? 무슨 동안이 오른게 아니야. 각방 쓰면 동안 되는 거야. 그러고 보니까 그러네. 우리가 어디가 그러네. 좀 느낌이 빠갔어. 아니 그러고 보니까 우리 한숙희 씨도 각방 쓰시거든요. 동안이잖아. 동안이야. 아, 그런 거야.
나르샤 운동신경 좀 있지 않아요? 네. 아, 여러분들 좋은 소식 하나 전하겠습니다. 네, 아, 18년 차 안에 이번 한두 번 해보신 게 아니에요. 아니 이게 대한민국 그 최남단 마라도부터 또 민간인 통제 구역인 민통선까지. 아, 그럼 가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디요? 일하러. 처음 나와서 뭐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조만간 당했다 보니까 본인이 캐릭터가 한다는 게 우리가 찾던 캐릭터예요. 강성태 씨 TV에서 안 봤는데 캐고 싶은 캐릭터예요. 예, 오늘 어떠셨어요? 제가 근데 너무 많이 배우게 되는 것 같아요. 뭘 배우셨는데? 제가 이 결혼 생활이 뭐 인터넷 강의도 없고 뭐 참고서도 없잖아요. 그렇지. 그 어떤 삶이 있는지 어떻게 다들 하고 사는지 알 수 없는데 이렇게 다른 집안 장모님 사위 이렇게 보는 거 보니까 아 너무 재미있을 뿐만 아니라 아 나도 저런 거 장모님한테 해봐야겠다. 해봐야겠다. 네. 와. 좋았어. 알겠습니다. 자 고맙습니다. 꼭 해보고 싶다고 또 말씀하시니까 제가 기회 드리고. 거지 같다고요? 죽고 싶어요? 공부를 안 해요. 엄마! 이게 뭐예요? 감수할 거예요. 맞네! 할 수 있어요.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뭘또 무슨 맛이에요? 너. 제 프로필 사진을 배경화면으로. 이게 쓰면 안 되겠어. 아씨! 이런 말 쓰면 안 됩니다. 저 그래도 그렇지 않나요?